탐심 많이 삼키셔야 됩니다. 시작부터 탐스럽네요. 자꾸 먹게 되는 자국은요? 그럼요. 김천이에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래요? 아주 뚜렷한 사계절이 있고 또 그 계절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색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딱 이맘때 이곳 김천에는 아주 진한 달콤함이 퍼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맛있게 익어가는 자두 때문이죠. 김천 자두 워낙 유명하죠. 아, 김천 자두가 전국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많다 하는데 전국 재배 면적이 약 한 3,100헥타르. 그중에 경상북도가 한 70%를 재배를 하고 있고 김천의 재배 면적이 한 1,000헥타르 되는데 약 40%가 이 양각마을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첫째는 환경이 일반 지역보다 좋다. 특히 이제 우리 백두대간이 막고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온난하고 여름철에는 또 선선한 기후가 있고 또 토양도 좋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자두 재배 농가들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재배한다 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게 정성이죠. 네, 김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자두. 그중에서도 이곳 구성면 양각마을은 자두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두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수동, 하명순 부부 역시 자두농사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선을 딱 봤는데요. 저한테 묻더라고. 둥근 세상 어떻게 사는 거 묻는 거라. 그래서 둥근 세상 둥근하게 살지 않고 네모난 세상은 어떻게 사네요. 네모나게 살지 이렇게 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진짜 그게 그런 같아요. 땅이 전신에 네모예요. 그리고 또 산에 가면 전신에 막 땅인데 과일이 전부 다 막 둥글고 자도도 둥글고. 자두 농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철학적이에요. 그 그래. 농사 질렀고. 아들, 딸 이제 다 컸는데 이제 감이 와요. 실감이. 이제서 30년 지난 때 이제 깨달았답니다. 뭐 애들도 다 잘 컸으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말도 잘 듣고 또 머리도 잘 부려가오고. 머리카락 넘겨주시는 거 봐요. 응. 얘가 달려주니까 응. 또 잘 발리고. 여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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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게 지금 자두. 아, 요게 조금 익은 게 있는데 아직 근데 대표님 좀 이게 좀 파랗네요, 색깔이. 아직은 매실같은 예, 느낌이네요. 심할 때가 아주 덜 됐어요. 예, 수확 시기가 네. 지금부터 한 일주일. 아, 일주일에 금세 이렇게 익어요? 예. 얘네들이? 요거는 이제 지금 따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따도면 뭐 아직은 좀 철이긴 했어요. 첫 자두. 그중에 색이 좀 난 걸로 따서 먹어봤습니다. 식감이 일단 아삭! 아삭! 아삭아삭 아니고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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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자두 하면은 이제 양각 이렇게 소문이 나가 있거든요. 안 짓는 분들이 가정이 좀 더 적다고 봐야 되지요. 지역적으로 봐서 이제 여기에 기후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배 기술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뛰어나다고 봐야 되지 안 되겠어요. 예측만 해요. 이렇게 섞을 때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힘드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달리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자꾸 커잖아. 하루하루 대기 좋아요 오면은 저기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와요 진짜. 오전 오후 한 개씩 따먹고 아침에도 와갖고 한 개 따먹고 갔잖아요. 서정에서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아, 군침 도네요. 생과로만 먹어도 정말 맛있는 자두를 더 다양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 박희균 대표가 찾아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김천 하면은 뭐 포도, 뭐 샤인머스캣, 자두, 뭐 호두, 뭐 복숭아 이렇게 많다 보니까 카페 내에서도 그냥 일반 시중 그런 청을 쓰는 것보다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가꾼 제철 과일을 하면은 확실히 뭔가 상생 차원에서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저 제철 메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그냥 자다가도 자두 소리만 들으면 딱 일어날 정도로 제가 자두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걸로 한번 메뉴를 개발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자두를 이용한 디저트예요. 대표님 그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게 지금? 이게 자두 에이드. 네. 자두 에이드. 자두 에이드. 제품이랑 같은 거죠? 네, 같은 제품인데 이거는 네. 배달용으로 단품으로 네, 주문 시 이렇게 큰 캔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건 풀 세트인가봐요. 근데 이제 토핑에만 들어간 건가요? 토핑뿐만 아니라 네. 좀 반죽에도 이게 저희가 그 설탕 대신에 좀 자두청을 좀 넣어보니까 네. 네,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제철에는 자두청 베이스를 좀 쓰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빙수도 베이스에 이제 자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핑만 자두가 아니라 토핑 플러스 베이스가 베이스에 네. 아예 자두가 네. 들어가 있어요. 생과가 우와 아, 너무 맛있겠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부러워요. 자두 향만 들어간 음료랑 사탕이 있잖아요. 아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요. 확 차원이 다르네요. 이게 생과가 들어가니까 확 고급져지네요. 맛이. 주변 분들 좀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반응 어때요? 뭐 자두 음료 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다 선입관을 가지고 드시는데 딱 마셔보면 아 이거는 진짜. 된다. 네. 이것 때문에 작년 여름은 버텼죠. 효자 메뉴였대요. 아, 술인가요? 반응이 좋은 자두를 들어보세요. 이용한 마실거리는 여기 또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아, 맥주? 맥주? 맥주에 자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이 마흔이 될 때까지는 그 법조계를 했었습니다. 진짜 스케줄을 10분 단위로 잡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지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지 네,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맥주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김천은 주변 경관이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물이 좋아서 네, 김천이라는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물이 좋은 네, 도시인데 네, 여기서 맥주 사업을 하면 네, 진짜 잘 될 것이다. 네, 잘 될 것 뭐 잘 될 것 같다는 네, 그런 네, 자신감이 생긴 거죠. 맥주와 이게 지금 어떤 만남. 맥주예요, 대표님? 이거 이제 위트엘이라고 김천 밀하고 김천 네. 자두를 사용한. 네. 아 밀도 김천에서 네. 난 걸로. 저렇게까지 안 마셔도 되는 거예요, 네. 대표님? 계속 들어가는데 네. 내려놓을 수가 오. 없더라고요. 오늘 잠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묻어났어요. 정말 술 들어가는데. 아니요, 새콤한 맛이 네. 꽤 강하지 않은데요, 대표님? 네. 단맛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네네. 네. 예, 톡 쏘는 느낌은 이제 맥주 고유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네. 네. 너무 맛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맥주를 만드는 주 재료들을 거의 이제 국산으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비율로 따지면 뭐 몇 퍼센트 정도? 조금 얼굴 빛이 일단 한 70% 정도는. 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재료들이에요? 일단 김천 밀과 네. 예, 김천 이제 대표 과일인 자두. 네, 이제 추후에는 샤인머스캣. 예, 샤인머스캣으로 이제 맥주를 예, 올해 안으로 아마 개발이 될 겁니다. 그거는. 예. 기대된다. 네. 이제 저는 김천 시민입니다. 예, 김천 사람으로서 예, 김천 농산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고 그럼 김천 경제가 좋아지고 그럼 또 그 경제가 좋아진 만큼 제 맥주를 또 사 드실 거고 예, 서로 상생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속한 지역에 나오는 예,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 어떤 가공품을 먹는다는 예, 그런 소속감, 지역적 소속감 예,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100%까지 100% 예,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맥주를 개발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자두가 참 귀한 거랬습니다. 그래도 일부 이제 가숙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귀하게 먹었고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됐다 하는 데서 굉장히 뿌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또 한철 과일이기 때문에 좀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은 또 품종도 워낙 다양해져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이제 또 우리 자두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죠. 뭐 주스로도 해 먹어도 되고 뭐 잼으로 해도 되고 뭐 와인 같은 것도 이렇게 해도 되고 막 여러 가지로 해요. 예. 네, 진짜 맛있어요. 예, 많이 드세요. 김천 자두. 맛있는 자두 생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